그거 보이시나요? 네, 보여요. 동의를 받고 했는데, 본인 이제 이 부분을 좀 다뤄달라고 요청이 있으셔가지고, 그 부분들을 먼저 좀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교수님 강의를 듣다가 환청 얘기를 하셨어요. 혼자 있을 때 들리는 것은 아니고, 마음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수군대는 소리가 들린다. 집에 있을 때, 방 안에 있을 때는 환청이 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교수님 강의 중에 창문에서 담배를 한대 피고 다시 듣게 되었는데, 창문으로 보니 인사 자주 드리는 폐지 줍는 아저씨가 침을 뱉으시면서 저희 빌라로 오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참고 강의를 다시 듣는데, 빌어줘라 라는 교수님께서 그 강의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밀어줘라 라고 들리고, 아, 저 아저씨 리어카를 밀어 드리려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저씨는 제가 리어카 미는 것을 도와드리면 저리가 저리가 하시는데, 이게 일본 사람들처럼 속과 겉이 다른 마음인가 하고, 또 너가 싫어하는 것을 하라는 형님의 말씀이 있어서 도와드려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아저씨의 마음이 무엇인지 몰라서 생각하게 되면 일주일간 저의 언행을 되새김질하고 있습니다. 라고 환청에 대한 내용과,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먼저, 망상방이 지금 환청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환청의 기전에 대해서 일단 먼저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환청이라는 것은요, 이게 우리가 뭐 정신분열이라고 하기 이런 뭐 용어는 별로 딱히 좋진 않은데, 분열이라는 것에 대한 결과로서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왜 소리가 들리지? 소리가 들릴까라는 하고 하는데, 이 분열이라는 방어라는 특징이 있거든요. 우리가 감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감각.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낀다고 하죠. 우리가 뭔가를 인지를 할 때는 먼저 피부로 느껴요. 아니면 눈으로 본다든지 귀로 듣는다든지 아니면 밝기 같은 것들 아니면 미각으로 본다든지 감각적으로 느껴요. 감각이라는 것은 신경세포가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면 감각을 느끼고 나서 그 다음 단계에 인간은 지각을 하게 돼요. 지각. 지각. 근데 여기서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 다음에 뇌가 느끼는 뇌가 느끼는 감각을 지각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지각했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거 지각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첫 번째 조건이 있어요. 일단 지각하는 뇌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나한테 감각을 주는 또 다른 대상이 있어야 돼요. 빛이라든지, 뭐 사람이라든지, 물건이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그런데, 이것을 구분을 못하는 상태가 될 때가 있어요. 자기 자신,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하고 어떤 타자, 자동차, 사람, 이것을 구분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지각이 성립되기 어려워요. 예를 들면, 이제, LSD 같은 마약 같은 걸 들면, 이게 자기 세계하고 외부 세계와 경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환청, 환각이 들리거든요. 그리고, 조현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생각이 외부에서 들리는 것으로 지각한다 라고 이제 지각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막 교회 같은 데 가서 열심히 기도를 하거나 뭔가 황홀경에 빠졌을 때도 이런 뭐 경험을 하기도 해요. 막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일주일 동안 뭐 금식 기도 같은 걸 하다 보면 이런 환각을 경험하기도 하죠. 이것은 지각에서 환각이 되려고 하면 일단 첫 번째는 그 대상이 없어야 됩니다. 나한테 감각적으로 다가온 대상이 없어야 되죠. 그러면 왜 우리가 환청이 들리는가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환청이 왜 들리는가? 예를 들면 특히나 불편한 감정 같은 것들도 있을 것이고, 뭔가 내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죄책감, 죄의식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내가 기대했던 대로 반응이 오지 않아서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느낌인 수치심이 느끼기도 하고,
뭔가 화가 나니까 뭔가 때려 부수고 싶고 파괴하고 싶은 느낌도 있을 것이고 뭔가 찝찝하거나 불편한 어떤 느낌도 있을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 속에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방어 기제라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갑작스러운 충격이 있으면 나한테 정신적인 데미지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각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었다라고 하면 아, 그거 아닐 거야.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라고 하고 부인하기도 하고요. 또 힘든 일이 있으면 억압이라고 해서 꾹꾹 눌러 참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뭔가 폭력을 하고 싶고 화가 나서 뭔가 공격하고 싶은데 그것을 권투라든지 운동으로 푸는 승화 같은 방법으로 쓰는 방어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어가 있어요. 그리고 흔하게 합리화라고 하죠, 우리가. 그건 이래서 이랬을 거야, 라면서 합리화해버리는 것들. 그런 것들이 전부 다나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방어 기제라고 하는 방어인데요. 마음에도 그런 방어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분열이라고 하는 방어가 있어요. 분열이라는 방어는 뭐냐 하면, 굉장히 강력한 방어 기제인데요. 마음속에 불편한 것들이 있으면 이것들을 진공 상태처럼 마치 만들어서 마치 내 것이 아닌 양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불안한 감정이 있는데 불안한 감정 자체를 안 느끼고 있다라고 스스로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것을 스스로 이 부분들을 딱 밀봉을 해서 밖으로 던져 놓습니다. 이게 본능이. 그다음에 또 되게 뭐 예를 들면 뭐 부모님이 되게 많이 뭐라고 넌 그것도 못하나 실패감 같은 게 있거나 죄책감이 있을 때또그 감정들을 이렇게 밀봉을 해서 마치 내 마음속에 있지만 밖에 있는 것이냐 내 마음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냐 투명 인간처럼 만들어서 밖으로 밖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불편한 감정들.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손가락이 있는데 손가락이 잘렸어요. 신경이 연결돼 있다가 이 손가락이 잘리면 이 손가락은 내 것인가요? 내 것이긴 하지만 여기서 어떤 고통이 느껴지나요? 자, 예를 들면 잘려진 이 손가락에 대고 망치로 이렇게 때리면 잘려진 손가락에 아픔이 내 몸에 전달이 되나요? 안 되죠. 이 잘린 부분, 이 부분은 아프겠지만 잘려서 떨어져 나간 이 부분은 마치 내 거, 내 몸의 일부였지만은 잘려서 나갔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신경이 끊어졌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이 손가락을 때리거나 만진다거나 해서 감각이 느껴지지 않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분열이라고 하는 방어 기제는 내 마음 안에서 되게 불편하거나 듣기 싫거나 힘들거나 좀안 좋은 쪽의 어떤 감정들, 불편함들, 불쾌한 것들을 이렇게 딱 밀봉해서 싸서 이것이 내 마음속에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내 마음 안에 이런 것들이 있는지 자체를 인식을 못해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 지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 본인이 느낄 때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라고 들리는 겁니다. 사실은 이 조각조각들이 내 마음 안에 떠다니고 있는 불편한 감정들이나 어떤 불쾌감이나 수치심이나 죄의식이나 여러 가지 충동이나 감정이나 이런 형태로 내 마음 안에 떠다니고 있지만 분열이라고 하는 방어 기제를 쓰면 이것들이 마치 밀봉이 되고 마취가 돼서 내 몸속에는 존재하지 않는 형태로 나는 지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다니다가 내가 힘든 상황이 되거나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었을 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의 형태로 들려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의할 때 환청이라고 합니다. 환청. 실제로 내 마음 안에 있는 불편한 조각들이 떠다니는 거지만 그것을 분열이라는 방어 기제로 밀봉해서 스스로 그게 내 마음속에 없어요라는 형태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게 분열이라고 하는 방어 기제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스스로 지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소리 형태로 들리기 때문에
소리가 들린다라고 이제 느끼게 되는 겁니다. 보통 그런 환청이 같은 경우에는 뭐 자신의 생각을 크게 되풀이하는 목소리나 본인의 행동이나 말 같은 것을 끝까지 비평하는 목소리, 아니면 뭐 다투거나 논쟁하는 목소리, 뭐 음악 이런 소리도 들리기도 하는데요. 결국엔 이 모든 것이 나하고 타자하고 구분 안 되는 그 정신층의 세계 안에서 이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청은 결국에는 내 것이지만 밖에서 들려오는 것으로 외국에서 들리는 소리가 이제 환청이라고 하고 그것이 들려오는 이유는 이 분열이라고 하는 방어 기제. 우리가 정신 분열증 할때그 분열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긴장의 수준의 차이에 따라서 이런 상태들을 따로 떼어놓는다. 내가 너무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없는 것인 것처럼 스스로 지각하고 인식하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들려오는 게 환청이라고 할수 있죠. 일단 환청에 대한 얘기들은 보통 환청 같은 경우는 비난의 목소리 같은 게 많이 이제 들리기 때문에 뭔가 계속 해야 된다.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아까 앞에 지금의 얘기들을 봐도 뭔가 해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말씀해서 밀어줘라 라고 얘기하셨죠. 이 역할을 믿어드리라는 것인지 그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환청할 때는 비난의 목소리 같은 것들이 되게 많으니까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 아니면 뭔가 해야 될것 같다라고 하는 어떤 느낌의 형태로 많이 전달이 돼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또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라기 때문에 내가 그 환청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대항하거나 싸우거나 하는 형태로 좀 하기 힘들어지죠. 뭔가 내가 계속 잘못하고 있는 느낌이 받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더 싸우거나 환청에 대들거나 해버리면 더 잘못한 사람이 될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 환청에 처음에는 대항을 하지 못해요. 뭔가 안 하면 안될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밀어줘라라고 하는 이제 뭔가 해야 될것 같다라는 느낌 때문에 그것을 밀어줘야 되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또한 가지 개념을 말씀드리고 환청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여기서 보면 분명히 교수님께서는 빌어줘라라고 얘기했는데 밀어줘라라고 들린다고 했었죠. 이게 분명히 빌과 밀그 분명히 단어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왜 밀어져라고 달리냐 하면 또 요런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많이 들어본 건데 와해된 언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그 중에서도 뭐 의문현상, 신호조작증 이런 말이 있는데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부분들이 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자의 세상, 혼자 살기 위한 세상을 구축한 거다. 대물관계, 나 이외에는 모든 다른 것들은 인격이 가진 존재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물건 같은 존재다. 사람도 마치 인형 같은 존재고 내가 모든 것을 다할수 있는 세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상은 대인관계라는 것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상징화라는 거를 할수 있어야 돼요. 이 상징화가 어려운 말 같지만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름을 명명하는 거예요. 사과. 사과. 이 빨갛고 달달하고 새콤한 과일은 사과로 우리가 통칭해서 얘기하기로 한다. 만 원치 주세요. 만 원이 수량의 단위고 돈의 단위죠. 어떤 양의 단위. 우리가 대인관계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사과, 만 원, 이라는 개념을 이 단어를 통해 가지고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어야 되죠. 사과 주세요 하면 빨갛고 맛있는 이 과일을 떠올리고 만 원치라고 하게 되면 어떤 수량을 떠올려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남한테 전달될 수가 있고 그 사람도 내 요구를 받아서 나한테 그러면 4만 원치 드릴게요 하면서 사과 5개를 준다든지 이렇게 줄수 있죠. 이게 우리가 필수적으로 대인관계를 하기 위한 언어의 규칙입니다. 그런데 혼자 살고 만들어 오는 이 환상 세계에서는 이런
상징화가 사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혼자서 하기 때문에 이 빨갛고 달달한 과일을 사과라고 하든지 부북이라고 이름을 붙이든지 나 혼자만 알면 되니까요. 만 원이라는 단어도 개념도 필요 없죠. 나는 거기서 다 만들어낼 수도 있고 없앨 수도 하니까요. 그래서 형태, 언어가 가지고 있는 형태를 내가 내 마음대로 만들거나 연결시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이 망상방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자녀분들 중에서, 이거 조금 각색했습니다. 비트 주스는 죽음의 피를 마시는 것이다. 비트, 빨간색 갈아놓은 비트 주스와 피. 비트하고 피는 전혀 다른 것인데, 그냥 그 연관성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비트 주스를 피라고 명명하는 순간 내 환상 세계에서는 그게 똑같은 게 돼버리거든요. 정확하게 이름을 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고 뻘겋고 다 같은 걸로 취급을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교수님이 얘기했었던 빌어줘라 라고 하는 것들도 여기 있는 뾰족하게 태어난 두 개를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 비읍을 미음으로 만들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상에서는 빌어줘라, 밀어줘라는 전혀 다른 의미의 이제 뜻이지만 내가 혼자 살고 있는 망상 세계 기반을 하게 된다면 이 옥다리 두 개, 그러니까 비읍과 미음의 차이를 내가 내 스스로 없애버려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삼성이라고 하면 삼성 회사를 떠올리거나 어떤 표상화되고 상징화된 어떤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사과하면 빨간색 과일, 비트하면 빨간색 뭐 어떤 야채 이런 게 있는데 내 혼자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그런 규칙이 필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들이 삼성 얘기하게 되면 보통 우리는 삼성 로고를 떠올리거나 삼성전자를 떠올린다면 여기 있는 부분, 삼성은 이성의 위다. 삼성, 사성, 오성 이렇게 의미들을 막 해체시켜갖고 조합시킬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망상 세계, 상상 세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아까 환청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왜 빌어줘라를 밀어줘라라고 이제 바꾸게 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 상상 세계에서는 상징이라는 것을 통해서 언어나 글, 규칙, 규범과 같은 것을 꼭 지킬 필요가 없어요. 보통 인간은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현실이라는 것을 알아가죠. 그러면서 엄마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현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아, 이것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사과, 따라해봐. 사과하면, 빠빠, 빠빠 아니야. 이것은 사과야. 사과라고 얘기해야 돼. 라고 하면서 계속 배우잖아요. 그 배우는 그 자체가 의사소통을 하는 거고, 대인관계를 해나가는 시작인데, 그것을 하기 전에 언어를 모르는 상황 아니면 상상 세계 안에서는 그것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점점 커가면서 그런 엄마의 언어, 글, 규칙 같은 것을 배우면서 점점 상상의 세계, 망상의 세계는 줄어들고 점점 현실 세계를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발달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창조성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점점 줄어들고 세상의 규칙, 규범, 윤리 같은 것을 이제 배워가기 시작하는 거죠. 일단 환청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고, 상상의 세계는 규칙, 언어의 규범, 그다음 틀 이런 것들이 다 와해된 상태. 얼마든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부수고 내가 조합을 할수 있는 기반이 되는 세계이다라는 부분들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